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분당 보훈처라고 원장 보훈도사입니다. 보훈도사님, 이 달마도는 왜 필요한가요? 오늘은 달마도에 대한 질문인가요? 네. 어디서 어떤 곳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그려져야 하는 이 달마도. 이 가격이 싸다고 해서 함부로 달마도를 구입해서 집안에 걸어두는 것은 절대로 안 되고요. 누가 어디서 어떤 곳에서 사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리 그려져야 하는 이 달마도는 집안에 달마도를 잘 모셔둘 때는 반드시 그 용도와 사용자의 사주 등에 맞춘 달마도를 사용하여야 집안의 우환을 막고 재문운을 좋게 만들어 줍니다. 그럼 어떻게 그려줘야 달마도 효과가 뛰어날까요? 이 한마디로 기와 염력이 충만하게 들어가야 최고의 달마도 효과를 볼수 있는데요. 이 간절한 염원을 담아서 기도와 함께 그려져야 하며 길가에서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즉시 그려주는 달마도는 거의 효능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대부분 달마도는 누구에게서 선물을 받았다거나 그림 파는 곳에서 사서 걸었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작가나 어느 용도로 사용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묻지 않고 그냥 이그 집에다 모셔오는 달마도들이지요. 이러한 달마도는 오히려 집안의 가정 불화를 작게 만들고 복을 가져다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재앙을 불러들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가짜 달마도는 절대로 집안에 걸어서는 안 됩니다. 달마도는 고도의 함축이 된 내적인 정신 세계를 먹을 통해서 기로 승화시킨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보훈도사님, 달마도는 어디에 걸어두어야 하나요? 가끔씩 우리 손님들이 자주 질문을 하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어디에 걸어둬야 하는 그 이치에 대한 내용이죠. 예. 이 달마도를 어디에 걸어두느냐, 이 부분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사실, 달마도를 어디서 어떻게 구입을 해야 하느냐, 이걸 묻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달마도는 누가 어디서 어떻게 그렸느냐에 따라서 그 달마도의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이 달마도는 그리는 사람의 기와 충분한 염력이 들어가 있어야 달마도 효과를 크게 볼 수가 있어요. 만일 누군가가 찍어내듯이 일률적으로 그린 달마도라고 하면 그 달마도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달마도가 진짜와 가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달마도는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서 충분한 기와 염력을 담아서 정성껏 기도한 후에 그려지는 달마도를 말합니다. 잘 그려진 진짜 달마도 효과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말해주세요. 이잘 그려진 달마도 효과는요, 제가 7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수맥의 차단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달마도가 다 그러지는 않겠지요. 잘 그려진 달마도라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애군이나 우환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관제 구설, 소송 시비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가정이 화목하고 집안에 불화가 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주고요. 다섯 번째는 사업운이나 직업운이 잘 풀리게 만들어줍니다. 여섯 번째는 가족의 건강이나 사고를 막아줍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운을 좋게 하여서 막힌 운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이 보훈도사의 달마도는 총 108종류가 있는데요. 이 애군을 막고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은 물론 막혀있는 운을 열어주는 목적으로 사용되며 개운용 달마도로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달마도는 아까 달마도 이치를 물어봤는데요. 이 작은 달마도는 방 안에다가 걸어두는 게 맞겠고요. 사이즈가 좀큰 달마도는 거실이나 사무실에 걸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시중에 다량으로 복사를 해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달마도를 파는 곳들이 많다고 했죠. 예, 잘못 그려진 달마도나 나와 맞지 않는 달마도는 예, 복과 행운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재앙과 불행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달마도는 반드시 사용자의 사주팔자에 맞도록 이렇게 그려져서 이 간절한 염원이 담겨져 있는 맞춤 달마도여야만이 예, 절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보은도사님, 예. 달마도가 필요하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보은도사의 달마도는 사용자나 혹은 그의 가족들의 사주에 맞도록 예, 주문 후에 맞춤 달마도로 예, 거의 뭐 같은 문형으로 그려지지는 않습니다만 예, 즉석에서 그려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 사주를 분석하여서 막혀 있는 운을 열고 개운이 되도록 예, 그리고 난 후에 예, 간절히 또 기도를 한 다음에 예, 이렇게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다량으로 그려놓고 파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꼭 필요하신 분들이 문의해 주셔서 예, 기이한 인연을 맺었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보은도사의 개운용 달마도는 예, 궁금하신 분들은 예, 따로 전화로 이렇게 안내를 해 주시는 게 좋겠네요. 보은도사님, 예. 직접 그린 달마도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직접 그린 달마도요. 네네. 제 달마도는 아까도 이 얘기를 했지만 108종류, 각그 인간의 108번뇌를 의미하면서 제가 그것을 그 도형화 해가지고 그려 드리는데요. 예, 그래서 거의 이렇게 중복되는 경우들이 거의 많지 않습니다. 조금씩이라도 문형들이 다 틀려지거든요. 예, 자, 요것은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좀 쭈글쭈글하지요. 예, 이 부분은 예, 달마도를 그려가지고 대접이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달마도가 좀 쭈글쭈글합니다만, 예, 자,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족자 달마도예요. 이제 족자 달마도라고 하는 것은 예, 이런 식으로 예, 족자로 만들어 가지고 예,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물론 이제 보은 해가지고 이렇게 낙관도 찍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요 부분 한번 볼까요? 여기는 이제 액자에다가 잘 이렇게 넣기 표구를 하기 위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예, 아까 처음에 보았던 부분하고는 많이 다르게 판판하게 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다양히 있고요. 예, 또 항아리 달마도도 따로 이렇게 제가 그리기도 하고요. 이렇게 또 대형 달마도도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달마도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이 좀 해소가 됐나요? 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